오케이 구글 스파크 시동 켜줘. 네, 스파크 시동 켜줘에 전원을 켭니다. 안녕하세요, 찐파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차들 음성으로 시동 켜고 그리고 음성으로 뭐 각종 제어가 가능하죠. 요즘 나오는 비싼 차들만 가능할까요? 뭐 사제로 스마트폰 원격 제어나 이런 거는 뭐 비싼 금액으로 기존 차에다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제 차 10년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 이 차량을 OK 구글로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도어 언락이나 시동을 걸 수 있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거 금액이 비쌀까요? 아니요, 저는 단돈 15,000원에 이런 구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 차를 설명드리면 10년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로 지금 원래는 도어 언락 리모컨 키도 없던 차량이라서 시동 버튼과 도어 언락을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2,000원과 15,000원에 구매해서 설치했고, 시동 버튼 자체에 원격 시동 기능이 있어서 이 리모컨으로 원격 시동이 되는 제품입니다. 원격 시동은 이 여는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 원격으로 시동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윈도우 창문을 내리거나 트렁크 버튼을 여는 것까지 음성 명령이나 어플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도어 언락과 스마트폰이나 음성 명령으로 원격 시동을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남는 폰 있으시죠? 이 남는 폰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와이파이 2채널 스위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퍼선은 지금 4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시동이 되는 리모컨 키, 이렇게만 준비되면 되겠고요. 먼저 작업을 알아볼까요?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이 원격 시동되는 리모컨 키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제끼게 되면 이렇게 기판이 분해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건전지가 있고요, 이렇게 리모컨 기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누르게 되면 여기에 신호가 뜨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분해가 된 상태에서 이 점퍼선을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이게 도어 닫는 거, 이게 여는 그런 리모컨 스위치인데요, 지금 이 스위치가 양쪽에 보이는 이 접점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각각의 접점에 이 점퍼선을 나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접점에 기판에 점퍼선을 납땜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2채널 스위치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납땜하고 릴레이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리모컨 여는 버튼과 닫는 버튼의 각 두 선을 이 릴레이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릴레이는 보조 배터리와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전원이 켜지고요, 이 와이파이 릴레이를 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와이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SK의 데이터 나눠 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남는 폰에 유심을 구매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아니면 에그나 어떤 방법이로든 와이파이를 만들면 되는데요, 연동하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링크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계정 생성과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컨 기판과 2채널 릴레이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을 하고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이 닫힘, 2번이 스위치가 열림 스위치입니다. 지금 리모컨 같은 경우는 한번 전원이 인가됐다가 다시 꺼지는데, 지금은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릴레이 스위치와 어플을 연동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이링크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화면에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퀵 페어링, 그 다음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이 1번 채널의 스위치를 꼭 누르고 있으면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스파크라고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채널 1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신 다음에 디바이스 이름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채널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다 수정했고요. 다음 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인칭 세팅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0.5초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모컨 누르는 것처럼 한번 눌러줬다가 꺼지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글홈에 음성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추가 버튼을 누르고 추가, tap to perform, 다음에 추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스파크에서 저희는 이제 도어를 12번을 연속으로 열게 되면 원격 시동이 되는 거라서 도어 오픈을 열기, 저장, 다시 저장, 그럼 여기에서 딜레이를 1초로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열기, 이게 이제 연속으로 열기를 두 번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 짓는 게 중요한데요. 스파크 시동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다시 구글홈에서 기기 설정에서 링크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스파크 시동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음성명령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파크 시동 실행해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시동이 켜지게 됩니다. 오케이 구글, 스파크 열어. 오케이 구글, 스파크 닫아. 오케이 구글, 스파크 시동 켜줘. 네, 스파크 시동 켜줘에 전원을 켭니다.